안녕하세요. 독일 3사 중에서 벤츠를 제일 잘 팔지만 BMW를 가장 좋아하는 차판사무소 홍MC 인사드립니다. 명절 전 2월 프로모션 안내해드릴 정보 준비했습니다. BMW의 1월은 작년 연말에 비해 입항 물량이 많았고 X3와 X4, 새로운 트림 프로가 출시되면서 정말 많은 인기를 누렸죠. 하지만 반도체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차량의 옵션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차판사 출고 영상 혹은 리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홍MC 1월에도 정말 많은 BMW 차량 고객님들께 인도 완료했고 구하기 정말 어려운 5시리즈나 6시리즈, X시리즈 원하시는 고객님들 기다리지 마시고 저희 차판 사람들에게 문의 주신다면 즉시 출고 좋은 서비스 약속드립니다. BMW 어떤 할인을 보여줄지, 전달 대비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또한 어떤 차량을 주목해야 하는지 저 홍또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또벤? BMW 영상이니 홍MC로 정정하고 홍MC와 함께 BMW 2월 프로모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1시리즈입니다. 1시리즈는 재고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프로모션은 조금 줄어들었던 1월이었는데요. 아쉽게도 프로모션은 상승 없는 듯합니다. 지난달보다 조금 떨어진 프로모션이며 2급의 차량 중에서는 정말 BMW 따라갈 차량이 없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 시리즈 그랑쿠페형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가 많은 듯합니다. 여기에 고성능 모델인 M235i는 치고 나가는 힘이 정말 엄청나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 차량이네요. 3시리즈 보겠습니다. 수입차 입문하실 때 가장 많이들 찾으시는 차량인데 정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할인 확실히 줄었네요. 차량이 없으니까 할인이 줄어든다, 이 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시대는 끝이 나고 있다, 이제는 하이브리드 시대다. 눈길을 돌리시는 곳이 바로 330i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연비 좋고 차량 조용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차량의 운전 재미는 좀 줄어들지만 프로모션 괜찮고 연비 생각하면서 차량 오래 운행하실 분들 330i 추천드릴게요. 저도 뭐 다음 차량은 전기차를 생각 중인 만큼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대가 진짜로 온 듯합니다. 홍 팀장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차량은 바로 M340i입니다. 3시리즈의 고성능 모델인데 저렴한 금액대에 팝콘 터뜨리면서 정말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죠. 프로모션은 500만원으로 전달 대비 줄어들었지만 아쉬워하셨던 분들 냉정히 말씀드려 저번 달에 구매하셨어야 했고요. 운전하는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 저렴하게 4도어를 원한다, 더 볼 필요 없이 이 차량입니다. 22년식부터 킥모션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이 빠지고 대신 실내 인테리어가 블랙 유광 카본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행인 건 개별 서비스 연장으로 인해 조금의 금액 혜택은 본다라는 거죠. 볼수록 매력적인 차량 컨버터블까지 출시가 되었고 여기에 M440i 고성능 버전도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M440i 컨버터블 항상 출시될 거다 될 거다 했지만 진짜 출시되고 있습니다. 가솔린 쿠페형 400만원 시작해서 컨버터블 차량의 인기가 조금 더 있어서인지 200만원 연식 변경되면서 빠진 옵션은 좀 많지만 차량은 상승하고 할인은 또 줄었네요. 이상합니다 진짜. 여기에 M440i 앞서 말씀드린 M340i와 동일하게 저렴한 금액대로 고성능 차량을 운행하실 기회인데 프로모션은 더욱더 줄었습니다.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4도어를 택할지 쿠페를 택할지 행복감 상상하시면서 차량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제 차량이 M440i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정말 재밌고 이 금액대에서 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다 보여주는 차량인 것 같아요. 정말 적극 추천드릴게요. 5시리즈, 저 홍팀장이 저번 달에도 직접 판매한 차량 뭐 리뷰 영상 업로드 했었죠? 520i부터 530i까지 가장 인기는 아직도 여전히 520i M스포츠인데 그 어렵다던 카본 블랙의 꼬냑, 화이트의 꼬냑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핫한 화이트 꼬냑 주인공이 되실 분은 빠르게 연락주세요. 다만 프로모션은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로모션 표에 나와있는 프로모션은 국내 BMW 모든 딜러사 통틀어서 최대의 할인을 주는 딜러사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번 기회 놓치신다면 또다시 우리는 대기를 해야 하는데 반도체 이슈로 더 이상 차량의 재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년 연말 할인 없는 거 확인하셨죠? 가면 갈수록 옵션은 삭제될 예정이니 현재 재고 있는 차량 할인 좀 더 받고 구매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다음 그랑쿠페 정석 6시리즈입니다. 실제로 SUV만큼 뒷자리가 넓다라고 하는 차량이 바로 6GT인데 디젤과 가솔린 모두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프로모션은 적당히 400에서 70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 럭셔리 모델보단 당연히 M스포츠 인기가 많은데 디자인만 보시더라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620D, 630i
카본 블랙의 모카, 화이트의 모카, 인기 색상을 준비해뒀고 640i M스포츠, 와, 그 어렵다는 이 차량 카본 블랙의 모카 시트로 한 대 준비했습니다. 고객님께서 한 곳의 딜러사에 알아보시는 것과 또 전국의 모든 BMW 딜러사를 알아보는 저 차 파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최고의 프로모션과 빠른 출고로 보답하겠습니다. BMW의 대형 세단 7시리즈입니다. 풀체인지로 인해 더 이상 입항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역시나 사실이 아니었네요. 할인만 본다면 7시리즈나 아우디 A8을 구매해라. 그렇지만 수입 대형 세단은 벤츠 S클래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고 곧 풀체인을 앞두고 있는 7시리즈이기 때문에 새로 나올 신모델을 오히려 좀 더 기대해 봅니다. 저라면 기다렸다가 풀체인지 모델을 살 것 같네요. 저의 드림카 중에 하나인 8시리즈, 이 또한 할인만 본다면 무조건 8시리즈지만 스포츠카를 오래 탈 수는 없고 좀 더 생각을 넓히면 경쟁 차종의 GT43이나 포르쉐 파나메라가 있죠. 동급 차종에서 할인 1,000만 원 이상 받으면서 구매하고 싶다. 그렇다면 8시리즈가 답입니다. 8시리즈의 할인율은 줄어지지는 않네요. 신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BMW의 고성능 차량인데요. M2, M3, M4, M5, M8 모두 기본 1,000만 원 이상의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면 M340i, M440i 구매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조금은 고민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차량 가격 4,00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이왕 고성능 제대로 된 M으로 사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X3, X4, X5, X6 모두 M 컴페티션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할인이 기본 1,80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이 또한 M40i나 M50i 출고 예정이셨던 분들 정말 많이 고민될 것 같네요. BMW의 대표적인 오픈카 Z시리즈입니다. 4시리즈 컨버터블과는 좀 대조적인 전면부 인상인데 가솔린 그리고 고성능 모델 모두 동일하게 300만 원 프로모션입니다. 재고가 우선시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빠른 선점 필수겠죠. 다음 SUV입니다. X1, X2 역시나 프로모션 좋지만 차량에 물량이 없습니다. 반도체 이슈로 가장 타격이 큰 차량이 바로 X1, X2죠. 아무래도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경쟁 차종으로 벤츠 GLA, GLP가 월등한 인기여서이지 않을까 싶네요. X3, X4 프로라는 트림을 앞세워서 다시 한 번 더 최다 판매로 이어지고 있는데 프로 트림 리뷰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릴, 범퍼, 휠, 캘리퍼 등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줬는데 그러나 사랑가가 상당히 비싸졌고 프로의 프로모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의 재고 선점이 우선시되는 차량 중에 하나이며 X3, X4 프로 트림은 이 영상 보시고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셔야겠네요. 대기가 상당히 길지만 홍 팀장은 소량 가능합니다. 그것도 인기 색상인 화이트의 블랙으로 말이죠. 수입 대형 SUV는 BMW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도 이 차량들의 인기는 유지 중인데요. 바로 X5, X6, X7입니다. 프로모션 그냥 확 줄었죠. 전반적으로 X5 디젤의 물량은 조금 부족합니다. 인기 색상인 화이트 모카, 카본 블랙의 모카 소량 준비해뒀고 X5 402의 인기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M스포츠 모델에서 타르투포 시트 정말 기가 막힌데 실제 연비도 좋고 치고 나가는 힘은 BMW니 뭐 더 설명할 게 없겠죠. 저 홍 팀장이 가장 좋아하는 차량 중 하나인 X6. 항상 가솔린이 압도적으로 인기였다가 지금은 디젤 라인업이 또다시 인기가 상승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카본 블랙의 모카, 화이트의 모카, 인기 색상 두 가지 준비해뒀고 전체적으로 X6는 할인이 많이 줄어드는데 M50i 고성능 모델도 21년 중반만 하더라도 2,000만 원 이상까지 갔던 할인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네요. X6, M50i, 카본 블랙의 타르투포 한 대 준비했습니다. X7은 디젤, 가솔린 할 것 없이 카본 블랙의 타르투포, 화이트의 타르투포 두 가지 모두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인 M50i, 프로모션이 700만 원으로 거의 100% 가까이 줄어든 프로모션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뭐 차량이 없다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X7 M50i 출고 영상 올라갈 예정인데 이렇게 차량이 없다 하더라도 홍 팀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차량 구합니다. 차 파는 사람들의 장점이죠. 출고 빠르고 프로모션 최대 받아들이고 지금 차량을 구매하시면서 정말 만족스러운 구매로 이어지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홍 팀장이 직접 상담부터 차량 출고까지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BMW 2월 프로모션 알아봤는데요. 냉혹합니다. 차량이 없으니 할인이 없다. 혹은 반도체 이슈로 인해 옵션이 삭제되니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마라.
이해할 만한 내용이지만 이럴 거면 프로모션을 올려주셔야죠. 항상 최대의 프로모션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홍 팀장입니다. 24시간 상담 대기 중이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리스트랜트는 어디서? 차 파는 사람들에서.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